어?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When the Past Was Around라는 게임입니다.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퍼즐 게임이고요. 뭐 제목이 약간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 이거를 데모 버전을 플레이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스팀에서 정식 출시가 됐다고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지? 한국어가 적용이 돼 있군요. 아주 좋습니다. 뭔 소리야? 폰트도 제대로 돼 있고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깜짝이야. 야, 효과음 왜 이렇게 커, 이거? 자. 어우, 야, 여기 마우스를 어디에다 올려놓는 거야? 깜짝 놀랐네, 씨! 본능이었나? 자, 지금 상호작용 되는 게 이 세 장밖에 없어요. 아, 여러분. 아, 그건가? 아, 내가 데모를 한번 플레이 했던 사람이라 지금 이 첫 번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느꼈어요. 이 깃털이잖아요, 깃털. 깃털을 따라서 딱 왔는데 세장 안에 검은 형체의 사람이 있어. 자,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장을 누르니까 세장이 없어지고 시커먼 애가 네가 내 보금자리를 없앴어. 삐짐! 난 들어갈 거야. 따라오지 말라고! 이러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 미안해 세 장 다시 사줄게 이러고 붙잡고 있는 여주인공을 볼 수 있군요. 뭐라는 거죠? 열쇠 챙겼고요. 신발 정리하고요. 여기에도 열쇠 있고요. 잠겨있으니까 얼굴이 날라가 있는 전남친 얼굴 빡쳐가지고 찢었나보다. 도전과제 달성함. 도전과제 이름 못 읽었어 까비. 부엉이는 이건가? 칼을 얻었네요. 공포게임은 아니지? 아 요즘은 커터칼만 보면 좀 무섭다는 말이야. 자 이걸로 이렇게 찢으면 아우 야 이거 ASMR 게임 너무 좋다. 깃털을 하나 얻었어. 깃털 하나를 쓰니까 지금 여자 주인공이 걸치고 있는 것과 색채와 느낌이 아주 비슷한 거적대기를 커튼인가? 그거를 남주가 걸친 걸 볼 수가 있네요. 깃털이 약간 상징적인 무언가가 있나봐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굉장히 심플하군요. 이 그림체나 색감 같은 거는 참 예쁜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데모 버전에서는 퍼즐이 약간 좀 조잡하고 지루하다고 느꼈거든? 정식 발매에서는 어떤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연출과 견줄만한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데모 당시에는 거의 이 게임에선 언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림만으로 상황을 유추해야 된단 말이에요. 데모에선 그게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러면서 그냥 끝났어요. 왜 집을 어질러피고 난리세요? 1434641 오케이. 자 여기 힌트가 적혀있네요. 이거 악보라고. 1이 네모야. 1
아, 이게 순서대로 있는 거네. 1, 4, 3, 4, 6, 4, 1이네요. 그냥 문의를 외울 필요는 없이 그냥 순서대로 쓰면 치면 되네요. 나무 조각을 얻었어요.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가 쓸까요? 차. 누가 봐도 음표죠? 어. 자, 열쇠를 어디에다 쑤셔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요. 이것은 여기요. 이곳은 여기요. 삼위일체가 갖춰지니 조각이 나왔군요. 나머지 두 개 뿌아 뿌아 되게 비스킷같이 생겼다. 빼먹고 싶네. 자! 히터를 또 하나 얻었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거적대기가 추가될 것인가? 사, 아, 얼굴이! 얼굴이 거적대기가 됐어요! 그게 아니라 뭐야, 사람이 아니야! 저주에 걸린 걸까? 손발은 사람인데 머리가 사람이 아니요. 그 사진을 봤을 때는 목까지 사람 목이었거든. 왜 부엉이일까? 머리가? 얼굴 보고 거적대기라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야, 그래봤자 얘 데이터 쪼가리야. 너무 감정이입하지 말라고. 실존하는 부엉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실존하면 큰일 나죠. 기네스 올라가죠. 아, 왜 다 부셔, 집을? 아, 꼭 이렇게 막 어? 과감하게 이렇게 집을 막 뒤져야 되는 거요? 음에? 어메이징? 어, 저기에 뭔가 침 같은 게 있는데 끄고 꺼내고 다시 켜. 똥냄새 나니까. 니네 집 똥냄새 남. 아니 왜 다 부수는 거야?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코드를 꼽아야지 믹서기가 작동이 되네요. 자, 일단 개수대에 수도꼭지가 없기 때문에 요걸 놓고 틀고 이걸 닦어. 수세미를 얻어불어서 으지라고. 이 깨끗한 수세미를 일단 갈어. 개소리하지 마세요. 열쇠가 필요하네요. 수세미 먹을랭? 먹어질 리가. 일단 여기에 이 시계 침이군요. 시침인가? 분침인가? 분침을 찾았고. 아, 수세미로 여기를 닦는 거구먼. 1915. 뭔가 이게 상호작용 되는 것들은, 어, 그렇지 그렇지, 상호작용 되는 것들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빵 쪼가리를 여기다가, 엥? 아, 빵 쪼가리를 여기다 가는 거구나. 갈았고 이 빵 쪼가리를 여기다가 놓으면 새들이 맛있게 얌얌쩍쩍 먹을 테지. 그리고 사랑의 편지를 갖다 줬네요. 감사합니다. 시침이네요. 꽂아주세요. 1915니까 7시 15분일 겁니다. 15분 7시 완벽해. 노르발 뮤브비를 얻었군요. 누가 봐도 이거 뜯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상자에게 가져다서 써줍시다. 와, 겁나 커다란 상자에 이 콩알만한 열쇠, 이거 하나 얻으려고. 왜 하필 이게 그 상자에 있었을까? 그리고 이 조그만 열쇠는 다이어리 열쇠였던 것이고. 여기서 부엉이가 빵긋 웃고 있네요. 찢어버려. 좋아, 깃털을 얻었어. 자, 이번엔 어떤 거적대기가 추가될 것인가? 핫! 바이올린. 근데 여주인공 되게 뭔가 갈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이야. 아까까지만 해도 행복했는데. 가보죠. 분명히 힐링 게임인데 힐링이 안 된다. 이유가 무엇일까? 자, 여기까지가 아마 데모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번에도 여기까지만 하고 분량이 끝 하면 이제 바로 환불 각이고. 한번 계속 보자고.
뭐야 이거 누를 수 있게 생겼어. 어 존다 얘. 지금 외계인이 얘 납치해가고 있는데 음악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얘 지금 졸아서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야 연주 좀 그만하고 쟤 좀 잡아봐. 대기권 뚫겠어. 어? 바이올린 잡는 꿈 꿨어. 크. 뭐지? 어? 도전과제 달성한 프롤로그. 와, 이제부터 본편이다. 데모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면들. 뭐야! 시작부터 부엉이 죽었어? 여기를 열어야 되나봐요. 지금 안쪽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는데 누가 죽었는지 몰라요. 일단 유추할 수 있는 건 올빼미, 올빼미인가 부엉인가 전남친이 죽은 것 같고. 어 뭐요? 어 돌을 부술 수 있네? 아 이거 게임 이름 바꿔야 되겠다. 왠지 패스트 워즈 어라운드였나? 그거를 굉장히 짧고 간결한 제목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파괴왕 어때요? 파괴왕.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을 다 부수면서 진행하잖아 지금. 어? 루비를 얻었어요. 아 나 이거 굉장히 힐링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고치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아이템 찾으려고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부셔 막. 내려. 오 열렸다. 무슨 묘비 안에 이런 데가 있냐? 사일런트 힐 홈커밍에서도 묘비를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난 그 게임이 굉장히 괴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더 괴이한 것 같아요. 꽂아? 돌려. 도전과제를 달성함 커튼 뒤에. 뭐지? 누가 봐도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이거 공포게임이었으면은 바로 이거 집으로 갔다가 모가지가 탁! 비틀려가지고 이제 죽는다고! 전남친 사진. 까매짐. 어이구? 역시 게임 제목 바꿔야 돼. 파괴왕. 야, 저 바이올린이 얼마짜린데. 또 이 음악 소리가 들리네요. 이제 슬슬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는군요. 지금 보니까 상도 받은 이력이 있네. 근데 이제 위로 갈수록 더 높은 스킬을 요구하니까 또 그 벽에 부딪혔군요. 모든 사람들이 성장할 때 겪는다는. 칼로 이걸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뭔가 꽂아야지 TV가 틀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약간 러스트레이크 하는 느낌이 드네요.
러스티 레이크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 클릭하면은 다 각자의 그 소리가 나잖아. 띵띵띵 막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게임 진행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런 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죠. 도전 과제를 달성함. 말짱하다. 아까는 다 부셨는데 이제 정리를 하네. 이 덕테이프를 여기에다가 쓰는 건가요? 카펫? 아! 오. 오 마이. 전원 버튼이었구나. 사람들에게 주목을 정말 많이 받았나 봅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바이올린 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쳤었지만 점점 이제 그게 일이 되고 부담감을 가지게 된 거죠. 모든 가족들은 다 이 아이에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 끝까지 바이올린을 붙잡고 있네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 순서대로 틀으라고? 자, 이게 첫 번째. 2 3 4 오지.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불행해하네. 아, 근데 난 솔직히 공감 안 돼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힐링 게임인 줄 알고 들어오셔서 되게 힐링 받으려고 들어오신 거 저도 잘 아는데 저는 되게 공감이 안 되네요. 얘가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보는 거 아니야? 사람은 절대 혼자선 살 수 없어. 혼자 아무리 취미생활을 그렇게 백날첫날 한다고 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난 잘 모르겠다. 이게 왜 불행하는 건지 모르겠어. 뭐 그만한 안 좋은 일들이 있겠지. 알아보면 제 생각엔 나만큼 잘하는 사람은 많다라고 느껴진다고? 약간 이게 표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계속 웃고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재능이 있는 줄 알고 좋아했다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미소를 잃어갔으면 얘가 스트레스 받는 거를 되게 공감을 했을 텐데 표현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보면은 애들 다 좋아하고 있는데 얘 혼자만 싫어하고 있잖아. 그냥 관심 받는 게 싫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이제 이걸 열면 되는 건가? 뭐야? 테이프는? 어? 나 테이프 못 썼는데? 이거 도전 과제였던 것 같아요. 소리는 또 저쪽에서 나고 있군요. 일단 저는 깔 건 까는 성격이라 아주 철저하게 좋은 거는 좋다고 얘기하고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갈 수도 있군요. 나왔던 방을. 그래, 내가 테이프를 만약에 못 먹고 여길 나왔었다면 다시 들어와서 테이프를 챙겼었어야지. 그지? 이건 뭐야? 힌트겠죠? 참고해둡시다. 어? 꽃을 들었네요? 어, 이번엔 안 떨군다야. 여기 왜 스파게티 면발이 있냐? 맛있겠네. 오, 야, 맵이 넓어요. 일단 테이프를 사용할 만한 곳은 아직 보이지 않고. 이건 뭐야? 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아! 오케이. 그림은 참 잘 그렸다, 진짜. 채색이 너무 부들부들하고 좋네요, 그죠? 일단 버튼. 어! 아! 어! 아! 아, 저거 초인종이 아니라 문 열리는 버튼이었어요? 누가 열었어? 갑자기 분위기 공포게임. 갑분공. 주변의 사물을 한번 쭉 보고 전혀 상호작용이 안 된다는 걸 파악한 뒤에 아 이거 순서대로 들리는 대로 눌러야 되는구나. 이거 맨 처음에 봤던 그 오르골이네요.
도전과 젤다 달성한 문이 열렸을 때 꿈꿨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나씩 회상하면서 박스에 있는 물품들을 풀어나가는 거군요. 저 남자가 주는 물체를 매개체로 한 칸씩 다가가고 있네요. 뭡니까 이 열쇠는? 뭐야 이거 오케이 따노! 내가 뭐 놓친 거 있니? 아 미안. 오케이. 아, 아 이거 진짜 슬픈 게임인가봐.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저 세 장 안에 있는 검은 인물이 얘한테 주는 물건이 전부 다 추억에 관련된 물건인데 그 물건을 집을 때마다 검은색으로 변하거든요? 추억을 지금 잊으려고 하나봐. 추억을 잊고 이제 다시 그 슬픔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다. 약간 지금 필은 그렇거든? 뭐 어떻게 하라고요?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 주지 않으면은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요? 5만원짜리 같은 그림 찾는 것 같은데 그니까 2 3 4 왜 4가 4개야? 일단 한번 해볼게. 아 이거 아닌가봐요. 일단 5만원짜리 줍시다. 자 옛다 돈. 어떻게 커피를 뭐 1리터를 처음 하셨어? 왜 5만원이나 줘? 5만원 주고 가게에 있는 커피 포트 훔쳤습니다. 개이득이죠? 어? 어 왜 발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이거. 이거랑 이거 어쩌라고? 어쨌든 일단 나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나가봅시다. 돈을 냈으니까 나갈 수 있죠. 저쪽에서 또 노래소리가 들리네. 사람들이 어? 여긴 출입 금지구역인데 여기는 한 3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은 적이 없는 곳이라고. 근데 왜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지? 웅성웅성. 뭐죠? 이게 방금 애취한 거예요? 뭐야, 참새들이 이 자물쇠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만 떨궈놓고 다 도망갔어요. 뭐 하는 거지? 날 잡고 싶다면 먹을 걸 가져와라 닌겐. 약간 이런 건가? 뭐지? 오케이 열었노. 나는 참새 편지에 있었던 게 이거랑 이거였잖아. 그래서 요거 요거 그리고 요거 요거 이렇게 봐서 그걸 누른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정답인가봐요. 이 오리발은 구라고.
이것은 우리의 발이 아니문이다.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맞네. 자, 이 친구가 지금 접시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커피 마실래? 마실 리가 없고 다시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다 커피를 타는 거구나. 근데 어쩌라고요? 아, 이게, 아, 이게 정답이니까 이거를 누르면은 여기가 열리나 보다, 야. 이게 열리네, 진심. 아, 솔직히 될 줄 몰랐는데. 자, 케이크 얻었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자, 드십시오. 내놔. 개꿀. 열어. 3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는데 음악이 들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도 귀신이었니? 야, 나도! 와, 애들이 다 얘한테 지금 관심이 쏠려가지고 그렇지 얘는 봤을 거야. 와, 저 여자의 귀신이구나. 지금 애써 지금 침착하게 못 본 척 표정 관리하고 있죠? 아, 잘못 눌렀... 아닌가? 어, 됐다. 야, 아까부터 계속 재채기하던데. 감기 걸린 거야? 그걸 연주하다가 얘가, 아, 이때가 첫 만남이었나봐요. 아까 맨 처음은 바이올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극초반의 여자아이의 모습이었고, 얘가 그런 와중에 삶에 지치고 있다가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서 여기 왔는데 이제 그 남친을 만난 거지. 재채기를 한번 했더니 자신의 스카프를 건네주는 다정한 남자, 올빼미 형. 그 자신의 털도 같이 뽑아주네요. 소스 허웻! 자, 따뜻한 거적대기 받아주시지요. 도전과제를 달성함. 당신을 찾았던 그 순간. 그러네. 첫 만남 추억하는 거 맞네요. 또 다른 아이템이군요. 계속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였다가 이리로 왔다가 이리로 왔다가 여기로 가겠네요. 이제 아니, 여기로 왔죠. 한 번만 더 깨면은 가까이 다가가겠는데? 컵! 따러! 부어! 살려! 와, 열쇠를 꽃 피우는 나무라니. 나무가 아니라 식물이라니. 정말 신기하군. 같이 사진을 찍었던 과거의 흔적이 있군요. 안녕 올빼미! 아이고, 야한 잡지 보고 있었는데 들킬 뻔했네. 뒤로 슥. 뭐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런 표정이로군. 얘는 티를 좋아하는 것 같고 얘는 커피 우유를 좋아하는 것 같군요. 그래서 내가 그걸 타줘야 된다? 두고 보자잉.
안 그래도 커플인 거 짜증나 죽겠는데. 아, 맞다. 난 부부지. 미안. 불을 왜 붙여, 근데. 녹는다. 뭐지? 따라. 뭐지? 야, 컵이 막 거부 반응이 이렇게 티를 살짝 무아. 이건 티가 아니야, 이 쓰레기야. 커피. 앤드 우유. 아, 왜? 커피를 주전자에 넣으라고? 아. 아. I got it. 근데 이 안에 양초 눌러붙어 있지 않았어요? 괜찮은 건가? 아, 서비스 나왔습니다. 알아서들 잘 드세요. 내가 왜 서빙을 해줘야 되는 건데, 니네가 다 먹어! 저 안에 양초를 잔뜩 녹인 거는 상상도 못하겠지? 나중에 폭풍 설사나 해라. 쿠키가 먹고 싶대요. 일단 주변을 조금만 둘러봅시다. 비밀번호가 써있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네. 자. 먹어! 한 번 더 먹어. 하하하. 둘이 싸우라고 내가 홀수개로 준비했지? 아니, 이걸 나눠 먹다니! 엥? 그거에 또 반을 또 처먹네. 이런 욕심쟁이. 이 커플 오래 못 갑니다. 도전과제 달성함. 티타임 교향곡. 악보에 사진을 기록하네요. 아, 사진을 찍고 그 기분을 토대로 악사를 작곡하나봐. 신기하다. 역시 음악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기해. 뭐지? 도라에몽? 가자고? 와, 이 시국에 저러면 개싸대기 맞습니다. 아, 이걸 이 시국에 이런 장면이 나오네. 아, 속상하게. 야, 나도 여행 가고 싶어. 내가 못 가서 안 가는 줄 알아? 그치, 못 가서 안 가는 게 맞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 못 가.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신혼인데 여행 가고 싶다. 진짜 얼마나 재밌을까. 도전과제 달성. 오른쪽이 옳다. 뭐라고 쓰는 거야? My dearest, dearest. 어, 그래. 알았어. 정말 좋겠다, 야. My dearest.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코로나 끝나면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냐고? 바다! 어, 난 진짜 바다 가보고 싶어요. 피쁨이도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솔직히 어디든 좋습니다. 그냥 나가고 싶어요.
이거 넣으면은 다, 서로 섞인 거 아니야? 아, 병 하나에다가 네 개를 전부 다 넣어서 바다에 띄어 보낼 생각인가 봐요. 이거 태워버리자. 안 타네. 이건 뭐야? 야, 코로나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거 못 참고 나가가지고. 아, 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되게 깜짝 놀란 게요, 하루에 50명씩밖에 안 늘고 있는데 다시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서울 와서 놀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 내가. 아, 근데 하루에 50명씩 느는 거면은 그래도 늘고 있는 거잖아. 아, 위험한 거잖아요. 아예 안 늘어야지. 아무리 그 속도가 많이 늦춰졌다고 해도.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안 만나기로 했어요. 원래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이제 만나는 친구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렇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아, 이 꽃이 이거구나. 병에다가 일단 이걸 넣어주고. 아, 이걸 떼갈 수 있구나. 그리고 이걸 떼갈 수 있구나.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건 힌트 없었으면 좀 힘들었다. 오메? 어? 어? 자, 이거 모아서 뭐하게? 편지를 쓰자는 건가? 와, 그림 잘 그리는 거 봐. 너넨 음악을 했으면 안 됐어. 그림으로 가서 써야지! 또 악사가 떠올랐나봐요. 어디가? 너 어디로든 문이 몇 개야? 약간 여행 가는 과정을 차 타고 갔을 게 분명한데 약간 저런 문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 나도 진짜 여행 좀 너무 가고 싶다, 진짜. 캠프파이어, 바람개비, 그리고 별자리. 별자리는 뭐 내가 옮겨줘야 돼요, 이제? 아, 별자리 보기 위해서 렌즈를 껴야 되는구나. 아니, 왜 니네가 데이트하는 걸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건데? 어? 아. 어. 오케이. 어? 일단 가위를 찾아야지 이걸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렌즈를 빼다가 여기다 꽂고. 어, 뭐야 이건. 짜잔. 캠프파이어는 그냥 바로 불 붙이면 되겠고, 그지? 자, 이제 마지막 바람개비.
아, 이게 자물쇠가 1, 2, 3, 4, 5잖아요. 단계를 볼 수가 있네요. 이게 그 자물쇠인 것 같고, 1시간 15분이 지나고, 1시간 30분이 지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맞아? 한번 보자. 지나고가 아니라 이전으로 바뀌네요. 이 시간에서 1시간 15분이 뒤로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이 시간이 되고, 1시간 30분이 지나면 이 시간이 되고, 1시간 45분이 지나면 이렇게 되고, 2시간이 지나면은 3시가 되겠지. 그러지. 뭐지 이건? 에다? 가위를 먹었고요. 자, 여기다 이걸 깔아. 잘라. 또 잘라. 또 자르고. 또 자른다. 접는다. 하나, 둘, 셋, 넷. 송곳을 뚫어야 돼. 와, 쟤는 손잡고 놀고 있는데 나 혼자 송곳 찾고 있어. 진짜 너네 조졌다. 힐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너네 다 뒤졌어 오늘. 송곳 찾으면은 쟤네 머리부터 찌르자 진짜. 이건 뭐야 도대체. 어? 잠깐만, 이거 글씨체가 아까 그... 에다니까 요렇게 누르면은 자물쇠가 열린다는 뜻이잖아. 열리는데? 어? 뭐야, 이가 두 개가 있네? 이가 위쪽에 줄이 있어. 뒤는 아무것도 없고. 아, 에다 하고 점이 있네요. 이런 미친 에다점. 에다점. 아, 좀 점을 크게 해주던가. 이씨, 됐다. 노뽀비, 야 상자 부수러 가. 딱대! 아! 와, 나 진짜 여기에 압정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일단 머리 찔러. 푸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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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슉. 아우씨. 자, 됐어, 챙겨. 왜 안 돼? 아, 됐어. 넌 왜 자라? 어? 뭐지? 무서워. 찰칵. 여행 갈 때마다 기념사진을 찍고 그거에 대한 악상을 쓰는 거군요. 눈이 초롱초롱한 거 봐. 악상이 막 계속 떠오르나 봐. 이번엔 같이 쓰네. 하긴 쟤도 음악했던 애니까. 어, 뭐야, 부엉이 소리 냈어. 귀여운데 좀 무서워. 넌 귀엽다고 하기엔 너무 커. 나에겐 너무 커다란 부엉이. 아, 넌 바이올린을 연주해. 내가 플룻을 부를게. 약간 이런 건가? 플룻이야, 단소야, 뭐야. 얘 트라우마 걸렸구나, 연주가. 그 트라우마를 남친이랑 같이 극복했군요. 어? 어? 아니, 이렇게 갑자기? 도전과제 달성. 우리가 함께였던 날들. 이게 뭐 사고사가 아니라 병이 있었군요, 남친이.
어이구 이런. 갑자기 굉장히 어두워졌네요, 분위기가. 불을 켤 수 있다. 이게 안 보여. 어, 다시 밝아졌어. 마지막 깃털이야. 깃털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만질 수 있는 건가? 이때까지 계속 뭔가 부품을 추가했었었는데.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엥? 너도 나와 하나가 되자. 이러면서 흑화시켰어. 역시 이 게임은 공포게임.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나 봐. 어떡해. 약이랑 목도리 좀 가져다 달래요. 목도리가 개 난리가 났는데 이거 너 빨래 어떻게 했니? 아니 이게 뭐야? 왜 안 빨려? 추억의 사진들이군요. 에휴, 건강 아픈 게 제일 억울한데. 부엉이, 나비, 빗자루, 새야. 이건 또 뭐고? 도전과제를 달성한 침묵의 소리. 좀 무서운데? 이런 기능을 왜 넣은 거죠? 무섭게. 비밀번호가 있고. 느. 다더. 물이랑 세제를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물은 여기에서 뜨면 되는 것 같고. 오케이. 세제스! 다 됐어? 깨끗해, 좋아. 이제 약만 챙기면 되는데. 일단 스카프를 주고. 나비가 총 몇 마리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리요. 아, 이거 그거구나. 1, 8, 2. 25. 1, 8, 25. 왜 안 열리는데? 부엉이가 실은 한 마리가 아니었던 건가? 다시 한번 세보자, 나비를. 침착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리네요. 그래도 안 열려요. 빗자루. 하나, 둘, 셋. 세 개였네요. 빗자루 세 개. 열렸다. 약이 좀 많이 들어있었는데 이걸 한 번에 다 드링킹 드링킹 한다는 건 아니지? 얘는 남자친구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몸이 붕 뜨는 느낌을 받나봐요. 음악을 감상하고 넋 놓고 있던 사이에 남친이 사라졌어.
얼마나 정신머리가 없었던 게야! 빨리 가보자. 뭐지? 뭔 일 났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멀쩡하게. 어? 약을 먹었는데도. 이제 밖에서 연주를 하고 싶은 거구나. 얘는 이제 무리해서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화내는 거고. 이번엔 약을 빨리 얻었네요. 여기에서 뭔가를 잘하게 해야 되나 봅니다. 아, 그래. 맨 처음에 만났던 그 장소가 병원이었구나. 환자들이었잖아요. 얘 주변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 얘도 그래서 병원에 있었던 거구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무려 6개나 맞춰야 되네요. 이게 뭐더라? 네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음표 검정 음검 흰 쌍 음검 흰 쌍 날 으 은검 흰쌍 나르 은검 흰쌍 나르 됐다. 이게 뭐야? 분재인가? 아, 씨앗인가? 여기다가 씨앗을 물 어? 어, 물 붓고. 와, 뭐 폭풍 성장제 넣었어요? 빠르구먼. 야, 제 가슴 계속 아파해. 어떡해. 아, 속상해 죽겠네, 진짜. 어머나, 다정해. 또 사라졌어? 깃털이 갈수록 빠지고 있어. 어, 깜짝이야! 어머. 어떡해? 어, 안 보여. 와, 저 온몸에 소름 돋았어요. 13125. 불이 들어왔다. 세 개를 채워넣어야 돼. 화분. 야, 미쳤다. 아, 뭔지 알지 이거. 아, 어떻게 가더라? 얘는 오른쪽으로밖에 못 가고, 얘는 왼쪽으로밖에 못 가는데, 이걸 반대편으로 다 옮겨야 돼요.
이게 되네. 자, 네모 오브젝트를 얻었고요. 뭐야? 갑자기 빨래를 넣는다고? 드디어 커터칼을 얻었군. 그 꼴보기 싫은 상자를 당장 뜯어주지! 배경이 다 어두워졌어. 어딨니? 요망한 패키지 같으니라고! 아! 오반데. 자, 세모 얻었고요. 엥? 이게 뭐지? 이 단서를 아직 안 풀었어. 네 동, 세 동네.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걸 아직 안 펐구나. 삽을 아직 쓴 적이 없는데. 여기. 엥? 어. 뭐야, 이게. 됐다. 아, 그럼 나 과자 기대했는데. 흑설탕 맛인가? 흑당 뭐 이런 건가? 다시 꽂아봅시다. 열어. 어? 아, 버튼을 따로 눌러야 되는구나. 네 동, 세 동. 아니, 네 동. 어, 맞네. 네 동, 세 동네. 내 동생 동네요. 제발 쓰러져 있지만 말하다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누가 봐도 쓰러져 있었거 있을 것 같았으니. 약을 찾지만. 그 와중에 음악 좀 귀여운 거 싫어? 이제부터 물건을 부수기 시작하는구나.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되니까. 지금 제일 급한 게 약인데. 다 찾아도 없어! 어! 여기 있어! 가장 가까운 곳에. 통장 밑이 어둡더라니. 아이고, 깃털 봐. 다 상했어. 도전과제를 달성한 그날이 다가왔을 때. 여기는 남자친구를 맨 처음 만났을 때 그 카페네요.
여기로 갈 수 있어. 왜 상호작용이 되는 거지? 어? 도전과제를 달성한 바람이 분다. 어. 노체색이었는데 전기가 좀 들어왔나봐요. 치직치직 소리가 들리네요. 이대로 가면 되는 거야? 도전과제를 달성함. 조각난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이즈가 점점 심해지고 있네. 또 결국 도착한 곳이 이 무덤이야? 소리. 상복을 벗어던지고 조금씩 부서진다. 그래서 이 검은 존재는 누구야? 남친인 거야? 털이 다 빠진 남친? 근데 어떻게 다시 돌아왔어?
어떻게 된 거지? 도전 과제를 달성함. 과거가 가까워졌을 무렵. 아 뭔가 무슨 변화가 있어서 계속 말을 안하고 이걸 클릭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엔딩이 맞는 것 같고 전 이걸 세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엔딩 똥망 게임. 어떻게 해서든 이게 힐링 게임이니까 마지막도 좋게 끝내자 라고 억지 감동 하다가 마지막에 얘를 살려버리는 바람에 개똥망된 케이스고, 두 번째는 얘가 남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주인공의 내적 존재인 거죠. 뭔가 음악에 관련된 또 다른 자아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걔가 완전히 망가졌다가 그 친구를 잃었다는, 내면의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에 얘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연주를 하면서 얘가 다시 건강해져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공포게임이 되는데 여자친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었어. 그래서 남친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 가상의 세계에서 와 잠시만요! 헐. 와, 잠깐 꿈꿨던 거야? 와, 잠깐 꿈꿨던 거네. 와, 야, 이걸 마지막에 이렇게 뒤통수를 치네. 아, 이건 갓겜이 맞습니다. 와, 진짜 제일 반전이었다. 내가 올해 한 게임 중에서 제일 가장 큰 반전이에요. 아, 진짜 머리 한 대 맞았다. 계속 이해가 안 되다가 뭐야 부엉이가 왜 다시 나타나, 아 이거 개망이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혼자 잠깐 상상하면서 극복을 했던 거네요. 다 이제 과거 정리하고 그래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연주하면서 너를 떠나보낼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였네. 와 이게 마지막에 저 딱 그 한 장면을 넣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아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애틋해지네요. 아 나 욕할 준비 막 장전하고 있었거든. 2초도 안 되는 그 짤막한 그 장면으로 내 마음에 갓겜으로 자리 잡았어, 이게. 아, 맨 처음에도 내가 좀 되게 부정적으로 봤었잖아. 아,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앞에 있었던 그 이상한 장면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논리 정연하게. 아, 왜 그랬었는지 알겠다 하면서 이해가 싹 되면서 보다가 부엉이가 갑자기 살아나는 바람에 어, 좀 했다가 마지막에 또 이렇게, 와. 이 사람을 막 들었다 놨다 하네요. 참 마음 아픈, 가슴 아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장 현실적인 그런 슬픈 엔딩이었습니다. 이 게임을 보면서 생각난 게임이 하나가 있는데 캐리온 스발라마야, 진짜 니네도 엔딩 이렇게만 했었어도 진짜 갓겜 됐었어. 진짜 진짜 재밌었습니다. 자, 마음이 애절해지는 가슴 따뜻한 사랑 이야기 When the Past Was Around라는 게임이었고요. 자 그럼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